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도 중대재해에 책임 있는 기업인을 처벌해 재해를 줄이겠다는 법 취지를 무력화하며 산업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나 산업부가 아닌 전문성도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안전기준 인증 권한과 면제부 발급 권한을 집중시켜 법무부 장관의 인증서만 있으면 중대재해를 발생시켜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기업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부처이지 중대재해 기업인의 면제부를 발급하고 이를 위한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한 부처가 아닙니다. 사실상 윤석열 한동훈 정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